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일진 정기. 매수가 비중은요? 22,800원에 10%입니다. 혹시 저랑 많이 상담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낯익어가지고, 그쵸? 몇 번 전화 통화하셨죠? 가끔 됐어요. 그렇죠. 가끔 됐는데 매번 얘기를 들었을 때 맨날 고점에 있는 종목 사지 않으세요? 주도주 사지요. 예, 제가 목소리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고점에는 안 타서 전문가님하고 상담 안 했는데 네네. 이거는 어제 한번 사봤어요. 그래요? 어제 한번. 예, 네. 예.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료가 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때문에 전력 관련주, 전력 기기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위쪽의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돼요. 내가 빨리 치고 수익을 챙길 거냐. 아니면 더 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은 급등했으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예, 많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또 고점에서 잡혀서 힘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게 수익을 내주면 파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시가에 잠깐 해보려고 샀는데. 수익 났어. 아침 시가에. 예, 팔아버리 잠깐 수익을 내려고 샀는데 여기가 보면 매도 매물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꼭지 위에라고. 한 25,000원 봤는데. 아, 이거를 25,000원 봤어요? 예, 25,000. 갈 수 있어요. 24,000 넘어. 아직까지는 예.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네. 갔다가 못 팔려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변동성이 세잖아요, 이 종목들은요. 24,500원에 놔둬놓을까? 아니, 그냥 8월에 10가예요. 네, 10가에. 네, 네, 이게 시간에 어떻게 됐나요? 네. 시간에 보셨어요, 혹시요? 그거는 안 맞는데 네. 안 올랐을 거예요. 안 보셨어요? 네. 1% 빠졌네요. 네. 근데 거래가 좀 있어요. 11만 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네네. 아침에 그냥 이게 시가에 딱 올라온다 그럼 팔아버리고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고점에 대해서 네.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네. 아마 신고가 찍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머리 위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거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대응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수익 챙기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